예, 좀 날씨가 좀 꾸릿꾸릿한데 팬더 기타가 있는 한 세상은 행복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팬더 기타가 있어서 행복한 세상. 네. 이거는 뭐 사실 선생님에게 또 더더욱 유독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때문에 그 행복을 새롭게 알게 되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커스텀샵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거의 그렇죠. 뭐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할 정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새 팬더 커스텀샵 10대 들어와가지고 그때 미리 5대를 하고 저희 오늘 남은 5대를 할 건데요. 그때가 이제 1월 2일 날 네. 저희 새해 첫 촬영이었는데 바로 그때 경자년 커스텀샵 첫 그렇죠. 경자년 첫해 첫 촬영을 그 5대를 저희가 신나게 촬영을 하고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남은 5대를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 60 로스티드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입니다. 요거 시리얼 넘버는 CZ542624 CZ542624고요. 그 다음에 요게 60을 그때 1월 2일날 헤비렐릭 말고 일반 렐릭 덜렐릭이 이제 그때 선생님은 버터 건빵에 물 없음 저는 너무 건조했어요. 비닐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서 비닐로 더 바이널리스트 더 바이널리스트 드렸어요. 그래서 9.0, 8.5가 나왔었고요. 요거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링 모델은 지금 그것보다 가격대가 꽤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권속가 기준으로 170이 더 올라가는데요. 야. 할인가 기준으로도 130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요게 애초에 그냥 스펙 자체가 다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냥 단순히 좀 더 깐 게 아니고 그거는 그때 했던 60은 2017 타임머신이었고요. 이번에는 2018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로스티드 메이플도 그때는 안 사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애초에 60이라는 것만 갖고 스펙 자체가 굉장히 다른 기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네요. 그때는 커스텀샵의 핸드와운드 60-63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엔초 포블라노 그렇죠. 고추 느낌이 났었던 엔초 포블라노. 그게 199 스페셜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의 랠리. 그것도 역시 1월 2일에 했던 기어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봤던 거였는데 그때 선생님이 팬더 순창 고추장. 예. 저는 듀젠버그 아직 좀 이르다. 예. 그 선생님 막 커스텀샵에 씨는 D보다 빨리 옵니다. 예. 이러면서 9.0, 9.0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에서 60의 특징과 그리고 2018 리미티드 에디션의 특징 그리고 뭐 전임앤 랠릭에서 어떤 엔초 포블런의 특징 이런 것들이 오면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비싼 게 58 스트라토캐스트 헤비렐릭이 559만 4천 원이었거든요. 할인가 기준. 근데 이번은 할인가 기준으로 애초에 6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592만 원이죠. 요거는 지금 상당히 비싸다. 권속가 779만 1000원짜리 지난 시간보다 확실히 영역이 높은 가격대에 있는 기타를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 기타 어떤 거 있는지 미리 한번 개괄해 볼게요. 두 번째 시간에는 2018 리미티드 에디션 로스티드 토마틸로 네, 스트라토캐스터 이 토마틸로 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토마틸로 스트라토캐스터가 536만 6천원 그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다른 걸 하게 되는데 토마틸로, 이것도 536만 6천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요거죠. 에릭 크랩튼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앤 랠리 626만 9천원 권속가 824만 9천원 네, 그렇습니다. 뭐 고객의 돈을 돈이라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깎아줘봐야 626만원이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대가 올라간 그런 기타들을 많이 한다. 지난 시간에 사장님이 막 한꺼번에 매입을 많이 해서 가격대가 떨어진 효과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400만원대부터 막 커스텀샵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못했던 뭔가 분을 이번 시간에 다 푸는 건지 네, 이번 시간에는 유독 가격대가 높다는 느낌이 드네요. 물론 할인가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779만 1000원의 권속가에 592만원의 할인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야,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게 가성비를 하면 몇 점인지 가성비 점수만 그러니까 가격 빼고 가격 가성비 점수만 점수가 나올려나 모르겠어요. 팬더는 제가 좋아하는 기타고 뭐 좋아하시는 뭐 블루스 기타리스트를 팬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팬더 기타가 50만 원이라고 해도
가성비 제로예요. 제가 보기엔 저는 이게 정말 뭐 농담 안 하고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네. 앞으로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제 생각에 가성비 한 6에서 7 정도? 네, 그 정도밖에 그 정도? 안 나요. 그러니까 커샵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가성비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592만 원이니까 이거 가성비 한번 매겨주세요. 네. 10점 만점으로 해서 몇 점 되나 해서 네. 우리 뭐 스바스케님이나 스바스케님 디젠버그 사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늘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영역대가 되면은 가성비 점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해서 네, 한번 여쭤봅니다. 자, 메이드 인 USA 모델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52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뒤뚤레 77mm, 그리고 바디에 로스티드 엘더, 그리고 오, 로스티드네 이거 다 구웠어요. 네. 커터손 로스티드 메이플 60년대 오벌 C쉐입 넥이 올라가 있습니다. 넥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다시 여기 진짜 잘 구웠네요. 야, 예쁘게 기가 막히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뭐 기가 막힌지 안 기가 막힌지 뭐 구웠지 뭐 본너 42mm 예.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지펀공을 반지름은 12인치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그리고 21 전부 프렛에 자 픽업 살펴볼게요. 픽업은 핸드와운드 엔촌 포블라노 스트랩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입니다. 뭐 그렇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저기 픽업이 보면은 그 브릿지 쪽 픽업은 펌피스가 네, 빤빤하게 되어 있고 미들과 넥 쪽에는 파도, 네, 파도 형태로 보이실지 모르겠네. 미들 쪽이 좀 튀어나와 있고 1번 줄 쪽에 다시 튀어나와 있는 예. 브릿지 쪽은 싹 빤빤하게 밀어놨습니다. 네. 브릿지는 6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겠죠 뭐. 네, 그거죠. 자, 일단 바디부터 넥까지 전부 다 구웠다 해서 시어링이 잘 된 커스텀샵 팬더 2018 네, 리미티드 에디션 1960 로스티드 스트라토 베스트 헤비랠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트윈 리볼브인데요. 이게 550이 넘어가야 음료수가 포함되는구나. 아, 촉촉하죠? 음료수 포함. 좋다 마샬. 손맛 좋네요 이게. 네. 지난 시간에 저번 주에 1958 스트라토캐스트 헤비랠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음료수 포함 클럽 샌드위치 플러스 음료수에서 10점 주셨고요. 네. 저는 More Than Vinyl 해서 네. 9.5 드렸습니다. 자, 팬더의 레드락에서
이게 진짜 네, 좋다. 마샬 게인 들어볼게요. 마샬 게인. 게인이 팔 놓을게요. 팔. 네. 네. 아 이거 좋다. 네, 쫄깃쫄깃하고 엔초 포블라노의 네. 그런 어떤 매콤한 후끈함이 살짝 섞여있는 사운드였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반주에 묻혀서 아 네. 클린톤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네. 엄청 좋은데요? 2단 600만 원 이 정도 소리 나는구나. 그러네요. 참. 네, 비싸고 좋아요. 네, 비싸고 비싸고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A, O, A, A 마이너. 맞습니다. 쫀득쫀득하니 좋네요. 자 이렇게 60 로스티드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모델 같이 보셨고요. 역시 헤비렐릭이 일단 기본적으로 괜히 더 갖고 싶은 느낌이 좀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깔 거면 더 깔아. 네,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느낌이 예, 있는데 예, 이거는 헤비렐릭 중에서는 많이 까인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좀 젊잖아요. 맞아요. 라이트 헤비렐릭 느낌입니다. 예. 라이트 헤비렐릭.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진짜 심각한 완전 무제한급 헤비렐릭 같은 느낌도 있고요. 예. 헤비 헤비렐릭도 있는데 요거는 좀 라이트 헤비렐릭이다. 예. 많이 까이진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편드리겠습니다. 이게 볶고 구워야 고소한 맛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에티오피아산 커피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산 커피콩. 네. 네. 잘 이제 잘 볶아서 잘 에티오피아 산이 제일 향이 좋대요. 그렇군요. 뭐 커피 매니아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좋은 원두 같아요. 예, 좋은 원두. 그거를 잘 로스팅해서 꺼내는. 예, 네. 그럼 이제 이거를 가루를 내가지고 이제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 아, 그렇죠. 커피 한 잔에 한 600 하겠구나. 야, 루악보다 비싸. 루악 같은 건 뭐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드릴게요.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죠. 이 잘 구워내면서 맛을 좀 더 올렸다. 예. 저는 그래서 고추튀김. 고추튀김 좋대요. 고추튀김. 제가 고추튀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리듬 사운드. 되게 좋네 이거. 이야. 자 선생님 취향에 아주 잘 맞았던.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는 좀 뻑뻑한 렐릭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음료수를 착해요, 네, 네. 같이 주니까 좋네요. 네, 어? 버터건빵이 물 안 주고 막 이런 건 네, 아니라. 네. 뭐 먹을 수가 없죠. 맛있게 먹고 뒷감당해야 돼요. 예. 네 점수 몇 대 몇?
9.0, 9.0. 됐습니다. 9구 나왔어요. 9구. 네. 이게 뭐 점수도 점수지만 이거 진짜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가성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가성비 6번입니다. 6. 네. 6 가성비. 네, 제가 6점. 가이드라인이 6이니까 그보다 뭐 많이 주실지 어쩐 모르겠는데 소리 진짜 좋습니다. 자, 이거 하지만... 592만 원이잖아요. 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한 4 주고 싶어요. 4 정도. 너무 아, 비싸니까. 아. 제가 한 500대 초반만 돼도 약간 네, 한 5 그리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리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다예요. 단일 메뉴다. 좋습니다. 좀 누구 우리 애청자분들 한번 우리 버즈비 사이트 한번 가성비 좀 쫙 한번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1960 로스티드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9.9점 좋은 점수 잘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살짝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싼 536만 6천원. 이건 가성비 10점 줘야 되겠다. 야. 네, 기만이죠. 기만. 네. 토마틸로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히어 타임스. 구독 꾹, 좋아요 꾹.